자, 그 다음에 그 유치권에서 이제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인데 무슨 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인데 그지? 우리 책에는 별로 없는데 그지? 그 다음에 또 유치권에서 열어보는 거죠. 그 간이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간이변제충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는데 근데 경매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시계, 새 시계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경매하면 12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새 시계 비용보다 경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익 돌려주는 거. 이걸 무슨 변제 충당?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권과 질권. 이런 점유하는 담보. 저당권에서는 간이변제 충당 이런 게 없다. 어디에서 그렇다? 유치권. 점유하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유치권이 이렇게 한 번호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저 그 유치권 한 보면, 근데 그 다음에 또 유치권에서 그제 유치권에서 여러분 그 건물업자가 건물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은 노력 재료와 노력을 제공한 사람이 원시 취득자다. 다시 뭐 재료와 노력을 제공한 사람이 원시 취득자인데 건물.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저 건물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그러고 건축 건설업자를 수급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가 노력과 재료로 완공했다. 그러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자다. 그럼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수급인의 노력과 제공으로 완공 후에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기소하기로 약정, 이런 말 나오면은, 그럴 때는 이제 누가 소유자? 도급인. 누구 거? 도급인. 하면은 그때 이제 수급인이 공사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다시, 수급인의 노력과 제공으로 완공. 하고 소유권 취득 후 이렇게 나오면 무슨 권 행사 못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405페이지, 405페이지. 405페이지. 유치권에서 요거 잘 낸다.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 그치? 무슨성 결연성인데, 자, 요거는 첫째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이 발생 했을 때, 요 물건과 채권은 무슨성 있고 결연성 있고. 그럼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은 무슨 건? 유치권. 무슨 건? 유치권인데 이런 거죠. 그럼 누구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아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시계 수리비, 세탁비. 그럼 요두 개는 했잖아, 그지? 수리비, 세탁비. 그다음 뭐? 어? 비용, 손해배상. 요두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요 비용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 임대차를 가지고 주로 낸다. 무슨 차? 임대차. 요 아까 수리비, 세탁비 요건 됐잖아, 그지? 그러면 요 임대차에서 요 임대차 기간 중에 됐습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다마니.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아까 임차인은 끝나고 나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인데 끝나고 안 주면은 이사 가는데도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요 비용 산청권이 있고 유치권 비용 산청권 행사하면서 무슨 권 행사? 유치권 행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일단은 비용 받을 때까지 집 반환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다. 예? 그럼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계속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는 사용료는 줘야 된다. 됐습니까? 계속 단순히 점유한다.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주고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 사용하면서 비용 받을 때까지 행사하면 유치권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는 뭐 사용료에 대한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사용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게. 근데 이렇게 그러면 끝나고 나서 비용 안 주면은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럼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뭐 했다? 돌려줬다. 매달 안에 받아야 되냐면 6월. 이건 제척 기간이다. 예? 6월 땡 지나가지고 6월 안에 못 받으면은 비용 못 받는다. 요 3단계 꼭 기억해야 된대. 이게. 요건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거. 이게.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나가세요. 금방 뭐랬노? 그걸 뭐라노? 해지라고 한대.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요때 비용은 몇 조? 626조고. 요때도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저번에 도둑놈도 인정하는 것 하면 뭐 비용. 요 몇 조? 203조. 우리 점유할 때 있잖아. 이제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점유는 불법 점유하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무슨 점유 중에? 불법 중에. 이럴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꼭 요거 잘 나온다.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비용 산청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는 줘야지, 뭐. 부당이득.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요거 잘 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 이거 잘 낸다. 다음에 임대차에서 됐습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 하면은 원래 권리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권리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는 유치권 안 되고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이행만 된다. 꼭 기억하고 잘 된다.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나오면은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굉장히 짱짱짱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여러분, 개가 지나가는 사람 다리를 물었다. 개가 지나가는 사람 뭐를 물었다? 다리를. 그 불법행위지. 무슨 행위? 불법행위. 개 잡아놨다. 치료비가 20만 원 들었다. 개 잡아놨다. 개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법률상. 어? 민법에서는.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왔다. 개 주세요. 개가 내 다리 물어가지고 치료비 20만 원 들었어요. 치료비 줄 때까지 개 줄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대요. 그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다시 뭐? 꼭 기억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유치권 된다. 물건으로 인한 타인의 물건으로 인한 타인의 물건으로 인한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하면은 이건 무슨 건 낼 수 있다? 유치권. 근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하면은 누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원칙,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유치권 안 된다, 원칙.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원칙.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이렇게 하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요거 잘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치권이 승립하느냐 안 하냐 그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예? 무슨 건? 유치권. 잘 나온다 요거. 그래서 요거 잘 제일 잘 된다.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무슨 청권? 반환 청권입니다. 요 핵심 단어는 무슨 청구권? 반환 청권이 되게 동일한 법률관계는 무효취소 돼가지고 반환하는 경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동시행과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하는 경우 무슨 존 병존 자 그럼 이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매매 매도인 매수인 이런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뭐합니까? 이루어집니다. 물건, 대금, 무슨 이행? 동시행. 누구 물건? 자기 물건. 자기 물건일 때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 누구 물건일 때? 자기 물건. 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물건 누가 가지고 있고, 빨리, 매수인, 대금은 누가 가지고 있고, 매도인, 자, 무효 취소됐습니다. 무효 취소됐습니다. 반환받습니다. 뭐 받습니까? 반환받습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물건 누구 거? 매도인 거, 너 내 돈 안 주면 너 물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론상. 그래서 반환받을 때는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처음에 자기 물건일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만 되고. 다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누구 물건이니까? 자기 물건. 근데 매매가 이루어졌다가 무효 취소되가 반환받습니다.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해보자.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파트 빌라 지었는데, 어?
건축주가 부도나고 도망갔대게 건물 전체 대금 못 받았는데 그 외에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뭐만 점유하고 있어도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그 빌라 전체에 대한 공사 대금에 대한 무슨 건 유치권 되겠습니까? 예. 거기 어디 있냐면 그 407페이지 한번 보자.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 점유. 그러면 여러분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꼭 유치권은 201호만 미치는 게 아니라 201호와 202호 전체 대금에 대한 무슨 건? 유치권. 옳은 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갑의 유치권은 을의 구분 소유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 피담보 채권을 하여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맞죠? 예.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1번. 그래서 여기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몇 호? 201호와 202호 공사대금 전체 만약에 그 상대방이 똑같다면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1번. 몇 번? 1번 하는 거. 그다음에 갑은 을 구분소 201호와 200 전체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치권은 일단 공사 대금은 몇 호? 201호를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몇 호? 1호와 2호. 근데 경매하려면 두 개 다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다시 몇 호를 점유하고 있지만 201호를 점유하고 있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몇 호? 1호와 2호. 그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무슨 변제는 없다? 우선 변제는 없고, 단지 아까 뭐를 위한 경매? 환가, 그지? 그럼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 것 챙기지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그럼 굳이 이런 경우는 경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우선적으로, 경매는 언제 경매하냐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없을 때, 그지? 그럼 경매하더라도 이거는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지? 그 다음에,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해. 자, 승낙 없이 임대하면은, 됐습니까? 승낙 없이 임대하면은 무슨 반? 윗반. 무슨 반? 윗반. 하면 을은 유치권 소멸을 뭐,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반? 윗반. 그 다음에 또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됐습니까? 그럼 거기 임차인은 소유자인 누구에게? 을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정상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번은 여러분 아까 좀 유치권은 아까 그 대금 피담보 채권은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 대금 몇 호? 1호와 2호의 공사 대금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서만 점유하고 있고 2호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 경매하려면은 몇 개를 점유하고 있어야 두 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대금 채권은 1호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어도 몇 개에 대한 채권 빨리? 두 개. 채권하고 구분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고. 문제가 그저 많이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12페이지 보면 대표의 이제 그죠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여러분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거기 5번 무슨 자의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 그지 소유자의 뭐 목적물의 양도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까 지금 그거 얘 기억하면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점유? 어리하다가 누가에게 맡겼다? 갑. 그지? 그러면 병이 지금 갑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 시계를 정에게 소유권 이전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권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 이거는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쓰다가 했다. 갑에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 갑이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는 누구? 병. 그럼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에게 이전해도 소유자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거다.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는 다른 말로 무슨 권의 양도? 소유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근데 요거 잘 된다. 요거. 여기는 지금 문제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문제가 하나 있나? 그럼 한번 보자. 그지? 있는지.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449페이지 한번 보면 449페이지 3번 한번 보면 몇 번? 3번. 자,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됐죠. 그지? 옳은 거 됐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자,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그 물건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다? 채권. 하면은, 어쨌든 채권과 점유.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 어쨌든 채권과 점유. 결련성만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 될 수 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점유를 취득한 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옳은 게 어렵다, 원래. 근데 아까 좀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 된다 하면 뭐 오. 근데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저번에 물권적 청구를 할 때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의 규정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하지만 유치권에는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하면 OX. 유치권자는 만약에 점유를 침탈당할 때 오직 무슨 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 그래서 3번 유치권은 점유를 침탈하는 점유보청구권과 요거는 맞지만 뭐 때문에 틀렸노? 유치권에 기한 반환 하면 OX, X. 그 다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분을 뭐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보존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 존? 보존에 필요한. 잠깐만 또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팔랜데 아까 요 뭐 건물을 지었다. 무슨 대금 못 받아가지고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건물에 대한 무슨 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존으로서 사용 이런 말 나오면 뭐로서 사용? 보존으로서 사용하는 건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하는 거. 건물에 대해서 보존에 대해서는 사용. 뭐에 대한 사용? 보존에 대한 사용은 뭐 없이도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필요비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유예할 수 있거든. 그럼 유익비에 관해서 만약에 유예받았다. 뭐 받았다? 유예받았다. 자, 아까 유치권은 우리 19개 했잖아요. 그지? 몇 개 했습니까? 19개 했는데 그 19개에서 아까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승립 요건.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 실행 요건이잖아요. 여기는 변제기가 뭐? 승립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유익비에 관해서 기간 유예, 허여, 이런 말로 하면은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유예가 인정한 경우, 됐습니까? 뭐가 인정한 경우?
유예가 인정한 경우 기간 내에 유익비 산청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차물을 유치할 수 없다. 5번은 한마디로 해설하면은 무슨 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변제기 꼭 기억한다. 무슨 기? 변제기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잘 나온다. 요거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그 다음에 또 아까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이런 거 그지? 그리고 또 여러분 실명법에서 딱 봐가지고 무슨 법?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이런 말 들어있는데 실명법에서 무슨 신탁? 명의신탁 이렇게 하면서 명의신탁에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런 거 잘 나온다. 다음에 또 문제 풀이할 때 정리하기로 하고 자 저당권 넘어갑니다. 무슨 건? 저당권 넘어간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까 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언제 유치권 승립해야 빨리 경매 압류 전에 유치권자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경매 이후에도 유치권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하는데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경매 신청 압류 같은 말이다. 전이냐? 후냐? 하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넘어갑니까? 저당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권? 저당권.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저당권 다 할 거 근데 다 많은데 뭐 다 못하지 뭐 무슨 풀이 할 때 하고 문제 풀이나 특강 할 때 그지 하고 원래 오늘 계약도 한 중간쯤 하고 싶었는데 그지 항상 마음은 확 나오고 싶어. 뭐 한 거 확 나가고 싶은데 확 나가면 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확 못 나가는 거지. 또 그러니까 뭐 지금 해도 이게 지금 넣는데 어? 확 나가면 미치는 거지. 그지? 이거 뭐가 있냐면은 얘는 막 많다 많은데 요 여섯 개 많은데, 저, 그냥 하려면 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고 하는데, 그지? 조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요, 하는데, 그럼 저당권은 대충은 알잖아, 그지? 알잖아요. 그럼 아까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인데 아까 저당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 그럼 여러분 저당권에는 왜 설정자가 처분 권한이냐? 처음부터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단 말이. 유치권은 처음에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고 수리하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에는 설정자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이건 채권 채무 별도다 하고,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돈 안 갚아줄 때를 채무자 물건을 찜하면 이거 저당권자는 채권자, 물건을 제공한 사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이렇게 두 개다 말이야. 채권 하나, 물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무슨 자다? 채권자. 그럼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 돈은 누가 빌려주고, 갑이 빌려주고, 제3자 병을 저당권자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무효. 유효무효? 무효, 무조건. 유효무효? 무효. 근데 3자 합의. 금방 뭐랬노? 3자 합의. 이런 말로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자 합의? 합의. 그런 말 없으면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무효? 무효. 나중에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물건을 제공한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인데,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다. OX? X. 제3자도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예,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역시 3자 뭐가 있으면 합의. 그지? 되겠습니까? 예. 돈 빌리고 빌린 사람, 빌려주고 빌려받은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여야지. 채권자, 채무자를 갑이 돈 빌려주고, 어? 저당권자는 채권자랬는데, 갑이 돈 빌려주고, 뭐, 정을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은 유효, 무효. 빨리, 무효. 3자 뭐, 합의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어리 돈 빌리고, 정을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역시 3자 뭐가? 합의. 그치?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고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물건을 제공한 사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인데,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 되어있다. OX, X.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은 그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어쨌든 이렇게 저당권을 물건을 찜해놓는데, 뭐 채무자나 제3자 물건, 물상 보증인 물건 찜해놓는데 등계해놓고, 그럼 표시만 해놓고 쭉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 없고, 채권을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소유자 바뀌었다.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추금력이라 한다. 왜?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물건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만 해놓는다? 표시만 해놓고 소유자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 문제가 없고,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역이라는 말 쓴다? 추금력. 그치? 자, 근데 이제 자 제목 들어갑니다. 요 기본 베이스. 아까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그거 하면 되고, 그거 잘 내고. 자, 그럼 이제 제목 갑니다. 피담보 채권. 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지 마. 됐습니까?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지. 갑이 을에게 물건 팔고, 외상으로 하고, 금방 뭐 외상으로 하고, 돈은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물품 대금 나중에 매수인 나중에 매수인이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 집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빌려주고 기계 팔고, 갑이라는 화가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림 주고, 그림 그리 5천만 원짜리 그림 그려주고, 돈은 나중에 물건 팔면 수익 생기면 갚아주기로 하고, 그림 가져간 집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파출부 아줌마가 을이란 집에 3년간 일하고, 그 3년간 일한 대금은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은 을이라는 가수가 갑이라는 나이트클럽에 전속 출연하기로 하고, 3년, 대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펑크내면 대신에, 6억 갚아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펑크낼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없다? 제한 없고.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단지 됐습니까? 그 만약에 채무를 이행 안 하면 나중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경매해서 자기가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제한 없고,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데, 단지
어?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매에서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 자본주의니까. 그 금액으로 뭐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로? 됐습니까? 금액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다른 말로 금전채권화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채권화? 금전채권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기억. 그거 기본 되겠습니까? 자, 다시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범위 무조건 랭킹. 무슨 킹? 랭킹. 그러면 이런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채무자가 이행 안 했을 때 무슨 자가?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해서 경매에서 자기가 아까 했죠? 우선 변제하면 두 개. 빨리. 우선 변제하면 두 개.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 다시 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피담보채권의 범위. 그럼 정확하게 하면 피담보채권의 범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시험에서는 그냥 피담보채권 이렇게도 표현한다. 무슨 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풀어라 빨리. 경매 대금에서 무슨 저 누구보다 빨리 두부류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피담보채권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무슨 변제 우선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일일이 금방 뭐랬노?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등기 돼 있어야 후순위 걸리지 않아. 간단하게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럼 등기된 금액 간단하게. 우선된 금액? 등기된 금액. 그러면 원금, 이자, 위약금, 기타 등등 이런 게 뭐 돼 있어야? 등기돼. 등기 안 돼 있는 거는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끝순위. 그러면 원금만 등기돼 있고 이자, 위약금, 기타 등등 등기돼 있지 않다. 이자, 위약금은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등기부 때 보면 저당권 있다 없다? 없지. 없잖아요. 전부 다 근저당이지. 근저당하고 또 저당하고 완전히 반대다. 우리가 담보하면 저당권을 기본적으로 설명하지만 저당권은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러면 돈 빌리면서 아직까지 위반도 안 했는데 이자, 위약금, 기타 등등 막 등기 기재하면은 설정자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없다, 잘. 등기부 때 보면 저당권 거의 없잖아요. 무슨 일이? 그럼 시험은 등기 끝났네. 그냥 피담보채권의 범위 즉 우선 배당 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근데 그럼 시험은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거다. 자, 그럼 만약에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돼 있으면 자 변제기 여기 변제기다.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5년 밀려 있을 때 요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자라는 것은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씀이다. 그냥 이제야 하면 언제 이전의 이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쓰고 그러면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밀려있는 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뭐에 관계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쓰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지연이자, 아, 지연배상. 같은 말, 세 개 같은 말.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금.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는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만 배당받을 수 있다. 몇 년분? 1년. 그래서 자 그럼 좋다. 일일이 이자 위약금 변제기와 이자 위약금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에 밀려있는 이자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자 하면 뭐 돼 있어요? 빨리
못 있어야 등기. 그럼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는 거는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과 실행비용. 누가 실행하더라도 비용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래서 실행비용은 무조건 1순위다. 간단하게. 자,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빨리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럼 시험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있다.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과 실행비용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연배상 1년분을 한정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냐면은 후순위 권리자. 무슨 권리자? 후순위. 그럼 예를 들면, 요렇게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됐습니까? 자,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변제기까지 이자는 보통 한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잖아요, 은행. 낮잖아요. 어? 보통 뭐, 담보대출 한 5%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변제기에 돈 갚아라? 돈 갚을 날짜가 되는데 돈 안 갚는다? 그럼 막, 이자는 뭐 합니까? 지연 이자를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지금은 24% 이하잖아요. 몇 프로 이하? 24% 이하인데 그 23. 몇 프로 받잖아요. 폭등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변제기가 지났다. 책, 만약 1순위다. 갑이 은행. 돈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이자가 뭐? 높으니까 갚지 말고 제발 오래 해라. 나중에 한참 해가지고 경매해도 자기는 몇 순위로 배당받으니까. 뭐, 지연 이자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면 막 늘어나잖아요. 또 이율은 높다, 낮다. 높지. 변제기 이후 이자는 지연 이자라 하잖아요. 높다, 낮다. 보통 때 이전의 이자는 5%인데 만약에 변제기 이후의 이자, 지연 이자는 예를 들면 23%다. 4배 넘잖아요. 그러면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하지. 왜? 나중에 경매도 몇 순위로 배당받으니까. 그래서 몇 년분만 한정한다? 1년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결정판, 결정판. 여기 시험 문제. 임의 변제. 무슨 변제? 임의 변제. 여러분,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되노? 앞으로 주어, 채무자가 나오면은 민법은 채무자 보호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무조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 하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 하는데 피담보 채권만 넣으면 무조건 OX? X. 그치?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되노? 빨리. 전부 변제. 채무자 이외에 아까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취득자는 그럼 만약에 채권자가 못 받아가지고 실행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런 말 써야 되는데 범위라는 말 안 쓰고 다섯 자만 쓴다. 뭐 요 저당권자가 실행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뭐 피담보 채권만 이렇게 한다.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됐습니까? 다시 채무자 얼마? 전부.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전부 넘어 OX? X. 다섯 자, 뭐, 비담보 채권만. 잘 나온다, 이게. 이거 틀리거든. 선생 미치지. 미치겠습니까? 미친다, 안 미친다. 빨리 답해라. 어? 그렇지, 안 미치지. 와. 그렇지. 아, 그런 거는 딱 기억하고 있네. 그런 거는 기억하고 있네. 책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막 기억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채무자 얼마?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비담보 채권만 변제.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 실행. 실행하는데, 채무자가 설정자입니다. 여기 결정판이다. 채무자가 설정자고,
자, 아까 지연배상 1년분 그걸 피담보채권만 이렇게 한다. 무조건 앞으로 피담보채권만 이렇게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은 일일이 무순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걸 다섯 자 뭐? 피담보채권만 이렇게. 근데 채무자가 설정자고 아까 그러면 아까 지연배상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으로 한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후순위 권리. 그러면 채무자가 설정자, 채무자 설정자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도 없단 말이지. 없으면 무슨 부 빨리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다섯 자 뭐 비담보 채권만 배당 받고 나머지 초과하는 거 나머지 배당 못 받은 거는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그다음에 채무자 이외 목적물을 실행합니다. 뭐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목적물 실행하는 경우는 무조건 후순위고 여러분 그럼 간단하게 채무자 이외에 하면 뭐 돈 갚거나 실행하거나 갚거나 실행하거나 무조건 뭐 비담보 채권만 됐습니까? 뭐만 후순위 권리자가 있건 없건 관계 없이 뭐 비담보 채권만 배당받는다. 끝. 이게 결정판.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다시 비담보 채권의 범위는 무슨 담보 채권의 범위는 비담보 채권은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럼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는 거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한정하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요거 잘 내고. 그럼 요거는 뭐가 중요하노? 시험 문제 풀 때 주어 채무자가 나오면 무슨 부? 전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나오면 다섯 자 뭐 비담보 채권만 해야 돼. 전부 변제하고 말소 청구 나오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4개인데 됐습니까? 4개인데 뭐가 4개냐면 보안물, 종물, 과실, 건물, 물상대위. 요 건물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저번에 저번 주에 끝날 때인 거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대라. 동일 나오면 안 되지. 동일 나오는 법정상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설정 당시에 뭐만 있고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토지. 여기서 원래는 일괄 경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지. 끝. 요거는. 토지와 그,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어느 한쪽에만 설정됐다. 한쪽에만 미친다. 그럼 토지만이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할 수도 있고 토지만 실행하면 경남인 건물 뭐? 철거. 토지에 실행하고 이후에 신축했는데 실행 당시에 다르면 무슨 경매는 못하고 일괄 경매는 못하고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철거. 여기서 나오는 걸 말이지.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다? 별도. 그럼 여기는 세 개지, 네 개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안물 종물 나오면은 보안물 종물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보안물 종물이 생겨났다. 보안물 종물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원칙.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원칙. 그럼 저당권이 미치냐면, 저당권이 미치면 요 부분까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락인.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잖아요. 그냥 용어로 범위 무조건 랭킹 시험 문제 나온다 했다, 무조건. 그래서 첫째 보안물 종물. 그럼 만약에 이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보안물 종물의 원칙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설정
전, 후, 뭐하고, 불문하고. 그럼 시험에서 또 어떻게, 알면 너무 쉽거든.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에만 미치고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면 OX, X. 무조건 미친다. 원칙. 저당권 미친다. 그럼 미친다는 말은 경락이니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근데 예외. 예외가 중요하지. 미치지 않는 거. 정당권은? 정당권은 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하고 정당권에서 부합한 물건에는 부합시킨다. 그럼 또 정확하게 하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정당권에서 부합한 물건에는 미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않고. 그 다음에 또 부합물 종물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100% 임의규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특약으로, 특약으로,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끝. 요거 가지고 낸다. 만물 종물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원칙. 정당권은 특약하면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이 과실. 여러분, 항상 과실은, 여러분, 아까 했죠? 과실은 규칙이 뭐냐면은,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무슨 자가?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이게. 갑이 을에게 하고. 그럼 저당권자는 보통 그때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안 하기 때문에 뭐 한다, 빨리? 등기. 그럼 보통 때는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설정자. 설정자가 보통 때는 과실을 수취하니까 실행 전에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는 누가? 설정자가 수취하기 때문에 실행 전에 생겨난 과실은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저당권 실행 전 실행 전에는 뭐 누가 과실 수취권 있습니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가 뭐 과실을 수취하고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근데 실행 후에는 실행은 요거 경매 신청, 압류, 같은 말이다. 실행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설정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없고,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요렇게 놓는다.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딱 나왔다, 요거. 정당권은 특약 미치지 않는다. 요거 두부류. 항상 두부류 시험 문제 무조건. 두부류 시험 문제. 그럼 세 번째. 아까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세 번째 건물.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고? 토지. 그 이후에 신축했다.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일괄 경매 굉장히 잘 출제한다. 법정지상권에서. 되겠습니까? 예. 지금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대위? 물상 대위. 물상 대위는 여러분,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곳으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무슨 대위? 물상. 그럼 저당권 설정, 이 집에 불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이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뭐합니까? 소멸하고 채권만 남잖아요. 근데 해필 여기에 무슨 보험?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화재보험금을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하면 무슨 대위? 물상 대위.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그럼 수용, 만약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인데 수용됐다. 수용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하는데 아까 소유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럼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요 보험금 보상금을 소유자가 받기 전에 미리 뭐야 압류 이미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근데 반드시 요 저당권자 자신이 미리 압류하면 좋지만 또 다른 사람이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OX, X.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럼 결국 미리 받기 전이라는 말은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뭐 해야? 압류. 저당권자 압류하면 당연히 배당받지만 제3자가 압류했을 때도 배당이 뭐 해야? 참가. 그 다음 또. 요 조심해야 된다. 요거 잘 나온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옆집에 사는 병원 실화로 집이 불나버렸습니다. 그거 뭐라노? 불법행위지. 무슨 행위? 불법행위. 옆집에 사는 병원 실화로 집이 전소됐다. 그럼 저당권 소멸하는데 그럼 소유자가 받게 되는 불법행위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 그래서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그럼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불법행위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근데 매매대금 무슨 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매각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나온다. 됐습니까? 무슨 보상금? 화재보험금, 수용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무슨 대위 있지만 물상 대위 있지만 뭐 매매 대금, 물품 대금, 매각 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잘 낸다 이거. 요까지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지금 됐습니까? 예, 잘. 그다음 제3취득자 보호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하고 마칩니다.